무사고, 정말 무사고고, 이 차량은 옵션 대비, 뭐 연식 대비 조금 시세보다 저렴하신 게 사실.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1942 중고차입니다. 오늘도, 요새 좀 문의가요. 좀 오늘도 어떤 소개시키는 차는 좀 좋은 차죠. 근데 요게 요즘에 좀 문의가 좀 많이 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차박을 할 건데, 제가 차박을 할 건데 차 좋은 차 좀 있으세요? 이렇게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좀 덜어 좀 많이 몇 분 계셨어요.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, 뭐 비싸긴 하죠. 근데 차가 차박용으로 딱 정말 좋은 차량이라 제가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. 자, 요 차는 차박이 되게 좋은 차고요. 그리고 차 상태도 컨디션도 정말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영상 제가 지금서부터 간단하게만 이 차량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기아 모아비 4륜이고요. 그다음에 모델은 좀 옵션이 많아서 잠깐 이게 제가 좀 표시를 좀 해놓겠습니다. 예, 이 차량은 2015년 4월식이고요. 횟수로는 6년, 7년 정도 됐는데 가격은 잔존 가치율이 한 40%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차량. 그러니까 저렴하다는 거죠. 그 이 차가 왜 또 더 저렴한, 시세 대비 저희가 좀 더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원인은, 키로수가 15만 정도 타셨기 때문에 연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가격을 좀 이렇게 쏙 내려드리고요. 지금은 이제 제가 제시 가격은 밑에다 써드리고요. 판매 가격은 영상 뒷부분에 이렇게 항상 이제부터는 고지를 좀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서부터 겉과 속, 세부적으로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면서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죠. 자, 저하고 모합이 이제 겉모습 보고 계신데요. 야, 이게 그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죠. 제가 예전에 좀 몇 번 타봤는데 차가 고속도로에서 타면 진짜 웬만한 차 이렇게 보다는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에 상도 옵션도 너무 좋아갖고 앞센서도 이렇게 보이시고요. 모아비 엠블럼 그릴도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. 자, 본넷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. 뭐 옆에서 이렇게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잔기스한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요. 타이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잔기스업 요거 솜털이라 그러죠. 바꾸신 지 얼마 안 되셔갖고 딱 만져봐도 한 90%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VGT V6 3.0 모델 이렇게 엠블럼 보이시고요. 여기 사이드 그냥 비싼 차들은 이제 옵션이 많은 차들은 사이드에 룸밀러가 있으시고요. 옆에서 보시면 문콕이라는 거 전혀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. 자, 옵션은 이거 스마트 키 다 있으시고요. 뭐 썬팅 상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디타이어 역시도 관리 상태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. 점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세타이어에만 있는 거죠.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문콕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. 밑에 사이드 발판 잘 되어 있습니다. 예, 조수석에서 보이는 이제 차 옵션인데요. 야, 어차피 제가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제 충고가 굉장히 높아요. 백화형사 뭐 오래된 거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. 라이트 형수도 굉장히 깔끔하시고요. 타이어 상태, 로고, 그 다음에 와이퍼 보시면, 그 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불소원 이렇게 돼갖고 좀 고급스러운 걸로 다 하셨고요. 블랙박스 보이시고요. 썬팅이나 이렇게 문콕 이런 상태 전혀 없으시고요. 여기 보시면 사이드 발판도 역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보시고, 뒤에 후렌더 여기도 역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제가 눈으로 항상 확인하고 뭐 차 상태 좀 먼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. 차 상태 정말 좋습니다. 예, 뒤에서 본 모습인데요. 와, 차가 진짜 크긴 크네요. 이렇게 보셔도 엠블럼.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블랙박스, 아니 블랙박스가 아니라 이제 후방 카메라 있는 거 보이시고요. 모델명 보이시고 뒤에 와이퍼도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. 뭐 천장 상태 이렇게 보여드리면 루프 캐리어 이렇게 달 수 있게끔 뭐 차박할 때 짐 실을 공간 없으시면 여기다 백이라든가 루프탑 하셔가지고 하셔도 굉장히 넓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뒤에 모아비 뒷모습 보고 계신데요. 왜 모아비가 차박으로 좋은지는 딱 직사각형에, 여기 보시면 안쪽에 시트 이것도 잘 되어 있으시고요. 폴딩 되게끔 굉장히 원터치식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러시고 안쪽도 이렇게 보시면 뭐 먼지, 여기 보시면 좀 차들 보시면 먼지도 있으실만 한데 정말 영상에 담아서 그런지 몰라도, 아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. 예, 전체적인 이제 모아비 시야인데요. 와, 뒤에서 봐도 정말 시야가 좋습니다. 이렇게 시동을 켜봤는데요. 키로수가 15만 368km 이렇게 딱 나와 있으시고요. 계기판 역시도 뭐 리터당 9km 간다고
경유차를 아무리 길값이 좀 해도 좀 큰 부담은 안 되게 운전하실 수 있을 정도로 차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버튼들, 까짐 형상이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. 원터치 방식으로 이제 이때만 해도 이렇게 내비게이션 잘 되어 있습니다. 원터치 방식으로 잘 되어 있고요. 여기 SD, 그리고 내비맵 업로드 하는 거 보이시고요. 네, 원터치 식으로 이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. 오토 에어컨, 더블 에어컨 잘 되어 있으셔가지고, 뭐라고, 연식에 대비해서 뭐 터치식이나 이런 게 되게 간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이제 수납 공간도 이렇게 다 있으시고요. 웬만해도 이게 두 잭으로 하셔가지고 충전하신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야, 이게 참 신기한 버튼인데요. 보조석 보이시죠? 근데 이게 보조석으로 움직일 수 있는, 야, 이게 진짜 버튼이 여기 있는 거 참 센세이션 하시네요. 그 다음에 보시면 열선 이런 거 다 있으시고요. 야, 악스 버튼 여기도 다 보시면 ES 버튼까지 다 돼 있으시다는 거. 컵홀더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. 예, 보시면 이제 빈 버튼이 없는, 뭐 이게 모델을 제가 좀 검색을 해서 좀 올려드리긴 하겠는데 풀옵션이네요. 보시면 야, 메모리 시트 1, 2, 야, 잘 돼 있으시고 뭐 까짐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, 그리고 가죽 상태는 이게 우드 라인인데요. 잘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컵홀더 형태도 잘 돼 있으시고요. 전동 시트 버튼도, 야, 옵션 좀 많아가지고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열선에도 뭐 라이트하고 사륜, 야, 오토 사륜, 야, 이거 좋습니다, 이거. 그리고 핸들, 요거 고급차들에 이제 이런 거 있는 거 다 있으시고요. 가죽 상태도 검은색으로 헤이지거나 이렇게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. 자, 뒤에 보시면 여기 보너시한데요. 선팅도 뭐 깔끔하게 다 잘 돼 있고요. 여기 이제 컵홀더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. 그러시고 여기 열선. 야, 이게 겨울에 정말 좋더라고요. 따뜻하고 엉덩이 따뜻하니까 오래 갈 때도 멀리 갈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시고 이게 가죽 상태나 이 코일 매트도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놓으셨어요. 근데 관리가 좀 잘 돼 있다는 게 이 코일 매트도 좀 해갖고 잘 깔아서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 수납 공간이 생각외로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. 그 뒷좌석 가죽 상태 이렇게 보시면 잘 관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조수석이신데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도어락 이런 것도 다 보이시고요. 선팅 뭐 헤이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모하비 로고 이렇게 보이시고요. 전동 시트 이런 것도 다 보이시고, 여기 보시면 가죽 상태 역시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게 잘 되어 있으세요. 그러시고 여기 아까 보여드린 컵홀더나 이런 거 수납 공간 굉장히 잘 되어 있으시고요. 요거 여기도 이제 매뉴얼 이런 거 잘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, 위에 대시보드 요것도 뭐 시야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요. 넓고 좋은 것 같습니다. 뒤에서 보는 시야인데요. 야, 그래도 차가 진짜 넓다는 게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제가 이게 RV 차들, 이렇게 큰 차들 보면 여기 좀 떼탄 것도 좀 보는데, 요거는 연식에 비해 모여서 관리 상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열선, 정말 좋아요. 그러시고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코일 매트도 되어 있고, 뒤쪽에도 이게 공적인데요. 여기 보시면 고급차들은 이런 게 좀 버튼이 많죠. 와, 또 단 조절까지 다 되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컵홀더 여기 잘 있고요. 아이고. 그러시고 암레스트도 잘 되어 있으시고, 가죽 상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뒤쪽도 저희 보시면 블랙박스 보이시죠? 예, 그리고 천장 상태 보실 건데요. 이야, 진짜 천장 관리 상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진짜 옵션도 많고, 영상 찍어보니까 옵션도 많고 관리 상태도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? 좀 좋다 그래야 되네요. 썬루프는 없습니다. 예, 보시면 이제 저희 대한민국 차들은 이제 좋은 게 메이드 인 코리아 좋은 게 이런 거겠죠. 하이패스하고 20노블로 다 들어가 있고요. 예, 블랙박스 있는 거 확인 다 되시고요. 그리고 여기 천장에 관리 상태 보시는 영상 그대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자, 엔진 컨디션 보여드리는데요. 와, 이렇게 보시면 관리가 잘 됐다는 게 보이시죠? 깨끗합니다. 광택도 잘 됐고요. 저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엔진오일 뉴스 여부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으세요. 영상에 잘 남을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잘 살펴보고 있는데 없습니다. 그런 거 없으시고요. 그리고 보시면 천장 상태도 관리 상태가 깨끗해요. 뭐 오일이 태워서 뭐 하고 막 그럼 지저분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관리 상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아, 저희가 이제 시범 테스트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나 이런 거 하고요.
그리고 옵션 상태도 이렇게 좀 면밀히 좀 보고 이렇게 시운전을 이렇게 한번 해봐요. 그리고 엔진 상태나 이런 것도 어떤지 보시면 제가 이렇게 쭉 밟아보는데 이게 밟고 브레이크 좀 잡아보고 이렇게 해서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잡소리가 나는지 아닌지 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차량 상태를 한 번 정도는 꼭 확인합니다. 그러시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큰 주차장이어서는 이렇게 빨리 달리지는 못해도 제가 멈춰보고 뭐하고 잡소리가 나는가 아닌가 어쨌든 저희가 차를 좀 많이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보죠.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주행을 한 번씩 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 그리고 핸들 열선을 제가 켜놨는데요. 와 핸들 열선 진짜 정말 금방 깨끗이 따스해집니다. 아, 따스한 이 핸들감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운행을 한번 해보고요 시운전 이렇게 딱 해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문의하시거나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테스트 영상 해보았는데요 쭉 가보니까 잡소리도 없고 엔진 미션 엔진 튀는 것도 없고 브레이크도 잘 쓰고요 브레이크 밟았을 때도 이렇게 잡소리도 없고 엔진 이렇게 쭉 밟아 봤을 때도 잡소리 없이 굉장히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혹여라도 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다 뭐 수리해서 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차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자,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엔카 진단 저희가 무사고 확인 다 하셨고요. 정말 무사고고 차량 컨디션 타이어 상태도 거울 90% 정도 남아있을 정도 정말 새 타이어라고 믿을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고요. 자, 요 차량은 저희가 무사고 정말 무사고고 이 차량은 옵션 대비 뭐 연식 대비 조금 시세보다 저렴하신 게 사실이세요. 그거는 이제 키로스 때문이고요. 이런 대형차들은 키로스가 짧을수록 그 시세 차익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.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지금 전산 가격은 1850인데 저희가 판매 가격은 18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1850에 저희가 이제 딜러 이렇게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이 파시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거 판매는 18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여기 제 194의 중고차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든 문자든 카톡 주시면 제가 요 상태에서 팔도록 하겠습니다. DC된 가격으로 1800만 원에 판매할 거고요. 저희가 판매될 때 제가 엔진 상태 오일을 다 확인했는데요. 혹시라도 오일 좀 뭐 갈아달라고 하시면 제가 서비스로 엔진 오일은 무료로 교체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저희 차 구경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또 다음 영상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